비슷한데? 이번에는 누굴 베어버리면 되는 거야? 상대하기에도 우스운 수준이었어. 별거 아니었네. 콩콩이 파는 이 거리 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집단이야. 한 번의 전투로 끝날 게 아닌... 대체 어디서 온 놈들인데 우리 조직을 건드는 거야? 우리 제군들은 림보스! 미쳤어? 뒷골목에 광고판이라도 걸 셈이야? 또 온다. 관리자님, 지시를. 명령대로! 좀 더 잘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제대로 들어갔습니다! 명령대로! 되는 건 즐겁네요. 허리 있습니다. 머리통을 박살내주마. 머리다. 머리통을 박살내주마. 허리 있습니다. 제대로 들어갔습니다. 되는 건 즐겁네요. 그만 좀 튀어나와! 카지노에 들어가기도 전에 지쳐서 뒤지는 게 더 빠르겠어. 안심해요, 히스클리프. 관리자님이 있는 한 우리가 지쳐서 죽을 일은... 누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냐? 이... 해결은 간단하다. 어떤 조직이더라도 그 대가리를 깨부수면 떠봤던 고기 덩어리는 무너진다. 너 여기서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네. 짜증나니까 쳐 부수러 가자. 대가리든 뭐든. 자, 전진하세. 잠깐, 다들 돌아와. 파우스트, 너 계속 이런 애들이랑 같이 다녀야 하는 거냐? 삶은 늘 의문투성이죠. 그렇기에 이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. 내 대가리 어딨어? 당장 튀어나오라 그래! 우리 형님은 차탑에 계실 거다. 차탑? 차탑이 어디야? 알아듣게 말해! 이근방의 폐차장을 말하는 걸 거야. 그런데 너희 진심으로 콩콩이파 보스까지 처리할 생각이야? 그런다고 인사국가에 반영되거나 하진 않아. 알고 있어? 저자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행동할 만큼 명민하진 못해요. 계략 속셈 따위랑은 거리가 먼 오물이지. 말도 안 된 일과는 가깝지만. 아니야,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. 문제 없어, 에피. 우리는 항상 플랜 B까지 대비해 놓잖아.
여러분이 위장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다 같이 콩콩이파 조직원들로 위장해버리는 겁니다. 단체로 들어가도 눈에 띄지 않을 거고 순조롭게 꼭대기층까지 진입할 수 있을 테니까요. 겸사겸사 콩콩이파에게서 소망력도 뺏어가죠.